약점이 보니까 회사에 지원하려고 보니까 3.0 이상이어야지 입사 지원서를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별로 다른 질문 없이 무조건 모든 기자직을 택했습니다. 어쨌든 아까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이 저희 잡지 기자라는 직업 또 마찬가지지만은 맨날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직업이에요. 보면은 뭐 표지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사 소재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요즘 애들 뭐 좋아하는가 아니면 유명한 가수가 누군가 아니면 뭐 만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매일 저희는 주간지니까 매주 아이디어를 내는데 사실 아이디어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좀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 아이디어가 많아 보이시는 분들한테 아이디어 비법을 물으려고 맨날 물었어요. 아이디어가 뭔지 묻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찾아갔던 김영세라는 디자이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디자이너 같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는데 유명한 트위터리안이시기도 하고 이분한테도 뭐 아이디어를 물었죠. 뭐 그 골프가방 어떻게 만들었냐, 그 전화기는 어떻게 만들었냐, 무슨 가로방용이라고 막 이렇게 왼쪽 오른쪽 돌아가는 가로로 된 핸드폰을 처음 만드신 분인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만들었냐 이것도 물어봤죠. 그거 말고도 이분은 송재경 씨라고 리니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리니지 만든 아저씨인데 펜을 많이 만들었던 아저씨인데 그거에 대해 자기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분한테 가서 리니지를 어떻게 만들었냐, 리니지를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만들었냐 물어봤어요. 뭐 이런 사람한테 물어봤고 그 다음 아니면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인데 포토그래퍼 목나정 씨인데 이분한테도 대체 그런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색감이나 구도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느냐 물어봤는데 대답들이 전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다. 뭐 이분은 워낙 말을 잘하시는 분이가지만 꿈에서 보이는가? 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시고 뭐 이분은 목소리가 좀 특이해요.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서 목소리가 되게 비실비실하신 분인데 모르겠다 하고서 인터뷰 내용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목나정 씨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어릴 때 본 것 같다고 이 말밖에 안 해요. 아니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게 창의성이나 아이디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러 간 건데 다 답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답답했죠. 그래서 아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가 집에 들어 가만 생각해 봤어요. 사진 어떻게 찍고 디자인 어떻게 하고 게임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사람들 아이디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고 있으니까 아이디어 내가 게임을 만든다고 쳐봤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까요? 무슨 게임 만드는 비법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어디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개발이나 기획 같은 기술적인 부분 같은 거는 뭐 책에서 배울 수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수천만 명을 모아놓고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현실 생활을 게임 속에 구현하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가로세로가 흔들어지는 폰이나 아니면 굉장히 독특한 구도의 색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가르쳐 준 데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다 머릿속에서 나온 것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좋아 머릿속이죠. 그러면 아 이 사람들 그냥 천재니까 우리 따라갈 수 없겠지 뭐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게임을 만든다 쳐보자. 게임을 만든다면 먼저는 내가 해봤던 게임들 생각하겠죠. 저는 스타크래프트 좋아하고 삼국장 게임을 좋아하는데 뭐 문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게임을 만들 생각하면 내가 먼저 해봤던 플레이해봤던 게임들을 가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내가 봤던 영화 소설 아니면 뭐 그런 드라마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의 그 첫 시작은 기억이더라고. 기억인데 머릿속에 있는 거죠.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냥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고 뭐가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억에 뚜렷이 남은 것들 기억에 아주 깊이 박혀가지고 내가 아이디어를 막 내려고 고민할 때 툭툭 튀어나온 것들은 언제 얻었냐. 괜히 어려운 책을 거론한다면 뭐 미하일 직셈 미하일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사람이 쓴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면은 가장 몰입을 했을 때 그게 머릿속 깊이 막혀서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 생각했을 때 그냥 건들 지나간 것들 별로 재미없이 봤던 것들은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아이디어를 내렸을 때 내가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것들 아니면 뭐 박정희는 불렀던 첫인상 가사 같은 것들은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게 따라 불렀거나 아주 오랜 시간 재밌게 몰입했었던 게임 같은 것들 그런 놀이에서 얻었던 깊은 기억 같은 것들은 내 머릿속 깊이 밖에 있다가 튀어나오는 거죠.
뭐 여기 화학과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지만은 이게 공부로 통해서 화학 주기를 배웠던 게 지금 기억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듯이 노래를 통해서 얻은 그런 깊숙한 기억들의 기본 베이스가 되고,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예를 들어 공포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거머리가 나오는 공포영화인데 거머리들이 막 수영장 사람을 덮쳐서 살을 깔아먹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본 건데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몰래 빌려봤어요. 이게 19금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15살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빌려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몰래 아버지 어머니 없을 때 봤던 건데 이럴 때 몰입해서 봤던 것들, 이때 이미지들 같은 것들은 기억에 아주 깊게 남는 거죠. 그런데 기억뿐만 아니고 그 기억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자유롭게 섞느냐, 그런 거죠. 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모형, 이 게임과 저 소설, 아니면 그 변용한 방식도 이렇게, 예를 들어 리니지아 치면은 가상 공간이 있고 내가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니까 칼하고 방패하고 뭐 마녀가 있겠죠. 전 리니지를 해보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뭐 칼, 방패, 마녀, 몬스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딴 데서 봤던 뭐 텔레포팅 같은 기능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SF에서 봤던 거, 아주 그 판타지물에서 봤던 거, 아니면 공포 영화에서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섞은 다음에 자기가 했던 게임들하고 또 막 섞어봐서 그래서 리니지라는 게임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걸 조합한 능력은, 여기는 다 아시다시피 보신 분들은 구글 본사예요. 구글 미국 뉴욕에, 아니, 본사 뉴욕에 있는 사무실인데 뉴욕 사무실만 이런 게 아니라 사무실 다 이상해요. 막 테마워스 공룡 갔다 오기도 하고 뭐 미끄럼틀 놔두기도 하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그런 아이디어가 중요한 기업들이 꼭 사기치는 건데, 일종의 꼭 일터를 놀이터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놀이라고 생각할 때 머릿속이 가장 자유롭게 굴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려면 딱 틀에 박힌, 외워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왜냐면 정답이 하나 있는 것들을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딱 했지만 놀이할 때 무슨 공식과 룰을 따라서 억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이 마음대로 놀잖아요. 꼬마애들 장난감들을 주면은, 저도 그랬지만은 참 별것도 아닌데 같은 장난감 인형 세 개로 맨날 다른 설정을 하잖아요. 한번 얘가 악당이었고, 한번 얘 둘이 악당이었고, 한번 다 악당이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나 그렇게 자유로운 놀이를 할 때는 그 굉장히 그런 기억들을 조합한 것들이 되게 자유로워져요. 뭐 IDEO라는 그런 광고회사의 또 사장님은 자기 모토가 그거였다는데, 너 일터를 놀이터처럼, 그래서 뭐 크게 성공하셨대요. 7명이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굴지의 기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일터를 그 놀이를 할 때 떠오르는 자유로운 발상 같은 걸 이용하려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 결론은 아이디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놀면서 머릿속에 깊게 박아놨던 이미지, 아니면 아이디어, 뭐 캐릭터,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놀면서, 놀듯이 일하던가 놀면서 자기가 익혔던 그런 자유롭게 연상하고 조합한 습관들, 그런 것때 그런 것으로 걸은 것에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고 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리니지 개발자 송재경 씨나 그런 사진 포토그래퍼 몽나념 씨나 아니면은 그 김영세 씨나 디자인 동생 씨나,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 그 대답은 사실 그런 자기 어릴 적 젊었을 때 한마디로 어떻게 놀았는가에 들어있었어요. 강한 부분 김영세 씨는 자기가 골프를 좋아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다가 거기서 골프 가방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크게 떴고, 옹대장 씨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쁜 게 좋다고 잡지 보고 예쁜 여자만 보면 사진을 오려가지고 스크랩 넣었던 그 놀이에서 자기의 감각 같은 걸 얻었고, 그런 이미지 만든 그 아저씨는 SF 소설광이에요. 자기는 뭐 마니아 수준까지는 아니라는데, 근데 매년 한 50권씩 읽으면 마니아 맞거든요. 본인 아니라고 하지만. 매년 그렇게 우리나라에 발매 안 된 걸 영어로 읽어요. 공부 잘 하시더라고요. 영어 잘 하시던데. 어쨌든 그렇게 뭐 1년에 한 50번씩 읽으신 분이니까 많이 안 맞죠. 뭐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놀았던 그 수많은 기억 속에서 나와 그 실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대답이 거기 있던 거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고 그러고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사진, 뭐 게임, 디자인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수한 장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 사람들은 뭐 좀 원래 놀이스러운 장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닌 게 제가 직업상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 광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도 있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 이거 봤을 때 그냥 앞에서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잘 나가시고 그 아이디어가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게 학점이나 뭐 아니면 경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크게 무관한 것 같아요. 무관한 것 같고 그분들이 아이디어 내는 것들, 마케팅이라고 마케팅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저런 아이디어 내는 것 보면 자기가 평소에 놀던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마케팅이든지 자기 사업이든지 여기에 훨씬 더 작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은 크게 성공하시고. 그래서 그 결론을 내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저도 이제는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그 책방에 가서 괜히 아이디어 발상법, 무슨 법, 수많은 책들을 이제 구입하지 않아요. 그런 책 구입하고 그런 발상법을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최대한 바쁜 시간 쪽에서도 놀겠다는 건데 차라리 바쁜 시간 쪽에서 미친 듯이 노는 게 낫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품고 있어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 놀이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물론 스킬이라는 게 있겠죠. 스킬 같은 거는 공부하고 일하면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창의성이나 아이디어는 놀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나 나중에 아주 아이디어하고 전혀 관계없는 직업이 아닌 직업을 택하실 분들, 조금이라도 창조성이 필요하신 직업을 택하실 분들은 많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